한국교회 대표 기독교 미디어 그룹 CTS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CTS 위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위크 기간에는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온 CTS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95년부터 대한민국의 최초 기독교 텔레비전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CTS가 CTS 위크를 시작했습니다.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 특별모금 생방송 CTS 위크는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온 CTS의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첫째 날 월요일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CTS 방송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출연자와 후원자, 해외 선교사들의 감동의 사연을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CTS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다양한 다음 세대 프로그램들을 신설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해온 CTS의 사역을 조명하며 기도와 후원의 힘으로 새로운 꿈을 찾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CTS의 사역과 그 비전을 공유합니다. 수요일에는 CTS 미디어 사역에 은혜와 감사를 나눕니다. 화재나 재난, 재해 등으로 무너진 미자립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 열방 선교지를 지키는 해외 선교사들을 다방면으로 섬겨온 CTS의 미디어 사역과 그 열매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국내외 온라인 성도들의 간증 사례들을 SNS를 활용해 전합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K-가스펠 결선 무대에 진출한 에필로그와 대상 수상팀인 JM이 출연해 한 주간의 은혜와 감사를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립니다. 특히 CTS 동역자들과 복음의 목마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